이혼하면 그 딸은 엄마가 키울 제가. 거죠? 아빠한테는 안 근데 이제 보내고. 저희 애들이 아빠를 너무 싫어해가지고, 이제 그것도 이제 교육상 저는 걸리기도 하고, 아빠를 싫어하는 모습이요? 응. 왜 아빠를 싫어할 수밖에 없다고 하시는데. 아빠가 자꾸 건드니까, 자는데도 자꾸 깨우고, 자꾸 좀, 그래요. 그러니까 아빠를 싫어할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이거는 맞아요. 물론 이제 가정 환경이나 가정 교육으로 맞아. 보면 물론 이제 걱정을 되는 부분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근데 그 따님들의 입장에서 들여다보면은 그런 뭐 교육적인 그런 부분을 떠나서 그냥 싫은 걸 어떡하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으로 물론 걱정이 되긴 하시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보다는 이제 우선적으로는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 따님분들의 마음을 조금 헤아려 주시는 게더 먼저이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네, 해요. 저는 그래도 이제 애들하고는 이제 유대관계도 괜찮게 잘 하고, 애들하고는 저는 잘 지내요. 근데 이제 아빠하고는 좀 이렇게 안 좋으니까, 애 아빠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저기 주말 부부예요. 아빠가 오면 애들이 싫어해요. 왜 왔냐고.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 애들이 어렸을 때 아빠가 아빠 역할을 못했어. 거의 제가 다 이제 하이닉스 저 교대 근무뛰거든요. 제가 다 애들 케어 다 하고 진짜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애 아빠는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번 와가지고 그냥 먹고 자고, 그리고 또 자기 일 나가고, 지금도 똑같거든요. 집에서 손 하나 까딱도 안 하고. 그러면은 그 남편분도 같은 일이에요? 아니면은 아니, 뭐 인테리어. 인테리어? 그럼 뭐 네. 사업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그냥 직원? 직원. 그냥 일용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하루 벌어서 하루, 하루 일당 받고 생활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엄마를 보면 정리하는 게 맞고. 근데 저는 이혼 수가 없다 하니까. 그게 우리가 이제 이혼수가 없는 것도 사람의 사주를 봤을 때 이제 본인이 이제 이혼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들은 거잖아. 네, 다른 데 가서. 그쵸?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이혼수가 없는지를 알아야 돼요. 아, 그래야 왜? 본인이 이해를 할거 아니야. 아, 그래서 내가 이혼수가 없구나라고 이해를 할거 아니야. 근데 무조건 상담받았는데 또 이혼수 없으니까 이혼 못 해. 그러면 이제 거기서 약간 의구심이 생길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왜 그러는지 이혼이 전, 안 되는지. 네. 그, 이 아저씨 말고 다른 아저씨랑 결혼했으면 이혼했을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이 아저씨랑 결혼한 이상 본인은 이혼 못 해. 이혼수 없어. 아빠가 안 놔주죠. 근데 이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으면, 본인이 눈딱 감으면 바로 이혼했을 거래요. 근데 이 사람은 힘들어. 엄청 힘들어. 첫째가 몇 살이에요? 이제 중학교 3학년 올라가요. 16살인가? 16 맞다. 그리고 작은 애가 초등학교 6학년. 첫째가 이제 17, 18, 그럼 내년이나 내후년이잖아요. 네. 내년, 내후년 정도 되면 둘이 뭐 이혼하네, 만약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있어요. 본인 입에서, 아빠 입에서. 지금도 그래요. 근데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게 그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이제 이혼도 그런 절차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절차 잘 가다가 중간에 막히고, 또잘 하다가 중간에 갑자기 좀 중단되고, 네. 이런 느낌으로 자꾸 반복하는 걸로 보여요. 네. 조금만 더 같이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셔. 그러면 저는 다른 분은 안 보이나요? 다른 남자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네. 지금은 좀 이르지. 아, 그래요? 그리고 어찌됐건, 우리가 이제 부부는 아무리 미워도 한 쌍이잖아. 근데 이 사람을 두고, 뭐 바람을 핀다든지 마음에 다른 사람을 품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본인이 본인 좀 업을 지는 거란 맞아요. 말이에요. 물론 아저씨는 그런 걸로 보면 업이 너무 많은 사람이야. 그렇게 보면은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이제 아저씨 남편분이 본인을 생각 안 하고 다른 사람을 이제 마음에 많이 품었다는 거겠죠. 이런 업이 굉장히 많아. 본인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굳이 조금 참을 수 있는 거
굳이 너무 빠르게 난 새로운 사람을 만나가지고 업을 지을 바에는 이 사람 나중에 정리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결국은 이혼하긴 이혼해요. 시간이 오래 애빠요? 걸리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저 건강은 한번 아팠었거든요. 저 건강은 어떻게? 그 병명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네. 제가 봤을 때는 한번더 재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그게 뭐 수술하셨던 거예요? 네. 어떤 수술하신 건데요? 아, 유방암이요. 양쪽 다? 아니, 아니면은 한쪽. 한쪽만? 똑같이 풀어. 어, 한번더 나올 것 같아요? 몇년 있다가요? 저는 3년 안쪽으로 봐요. 3년 안쪽으로? 그럼 병원을 얼마 만에 한 번씩 가요? 1년에 한 번? 아, 그런 그 추적 네네네, 관찰이라고 해야 추적 되나? 관찰. 아, 예. 추적 관찰로 가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본인 같은 경우는 6개월에 한 번씩 가야 된다고 하시는데. 근데 이게 아직은, 그러니까 저희는 모든 걸다 기운으로 보잖아요. 근데 네. 기운으로 봤을 때 이게 암 기운이 하나도 없이 깨끗해야지 이제 완치가 됐다라고 저희는 얘기를 해요. 네. 그런 기운까지 싹 없어야 돼. 근데 아직 너무 많아, 본인 몸에. 그래서 꼭 유방암이 아니더라도 다른 암으로 저는 이렇게 보여요? 네, 재발이 될 수도 있다고 봐요. 애 아빠 건강은요? 어르신들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굳이 그 사람 건강 뭐 아니, 그 전에 언제지? 30대 중반이었나? 37이었나, 내가? 근데 이제 다른 데서 점을 봤는데 애 아빠가 단명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래도 애들 아빠고 이렇게 부부 사이가 안 좋지 않았으니까 한번 풀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했어요, 구슬 했어요, 했어요. 했어요.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아, 괜히 했구나. 이게 그전에는 저희가 그렇게 안 좋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제가 아프고 나니까 애 아빠가 너무 서운하게 있거든요. 이제 집안일 아프고 나니까 그래도 집안일을 하나도 안 도와주고 병원이 뭐 몇몇 저 혼자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서운함이 이게 미움으로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뭐 먹는 것도 꼴 보기 싫고 좀 그래요. 구슬 한 번만 한게 아니죠. 네. 몇번 했는데요, 총. 네 번인가? 그치, 한 세네 번 했죠. 네. 다 남편 때문에. 아니요. 한 번은 이제, 두 번은 저 때문에, 저 건강 때문에 두번 했고, 한 번은 애 아빠 때문에 한번 했고, 한 번은 저기, 우리 애들 애기들? 큰애. 아, 큰애 큰애. 때문에? 네. 큰애가 좀안 좋다 그래가지고, 돈도 많이 썼네. 그치? 네. 그래서, 이제 돈 쓰면 이런 뭐해? 데안 다녀야지 했는데, 이제 아프고 나니까,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또 혹시나 또 아플까봐. 그러니까 또 찾게 되는 거죠. 돈 쓰면 뭐해? 내가 봤을 때 효과 본거 아무것도 없구만. 어? 그래서 내가 아까 그랬구나. 본인 사주받고 나서. 왜요? 그런데 점 보러 가서 본인이 본인의 고민거리가 해결이 됐으면 뭐 그런 얘기 했잖아, 내가. 네. 그래서 근데 그 말씀을 맞아요. 하셨구나. 내가 볼때 개뿔. 좋아진 거 아무것도 없다고 봐. 오히려 안 좋아진 게 훨씬 더 많지. 그래요? 그러면 저는 좀 돈은 붙었나요? 어떻게 금전운 같은 거? 없어요. 전 없어요? 본인이 본인 스스로를 그렇게 만든 것도 있어. 이게 그 제가 나오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네. 첫 번째로 구슬 너무 많이 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거에 돈을 썼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 건강도 좋아질만 하면 다시 안 좋아지고, 좋아질만 하면 다시 안 좋아지고, 첫째 딸도 좋아질만 하면 다시 안 좋아지는 것 같고, 또 잠깐 좋아질 듯 하면 또 다시 약간 이상해지는 것 같고. 본인 남편이 제일 문제지.
보인 남편은 내가 봤을 때 개망나니 사주나 다름없어. 나는 구슬 너무 많이 했다고 봐. 이게 우리가 이제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그런 굿이나 부적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근데 굿을 해서 좋아지면 사람들이 저희한테 안 오겠죠. 그죠? 그쵸. 근데 뭔가 굿을 여러 번 하고 정말 부적도 미친 듯이 많이 쓰고 정말 빌기도 많이 빌었는데 안 되면 결국에는 저희한테 많이 오시거든요. 그런 게 다 부작용이 나고 탈이 나면 그때 깨닫고 우리한테 많이 와요. 근데 이게 제가 왜 굿을 너무 많이 했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이제 굿을 하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본인이 남편이 이상하잖아. 네. 솔직히 좀 정상이 아니잖아. 그 남편이 정상이 아닌 그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유의 근본적인 그 원인을 제거를 해줘야 돼. 그래야지 나중에 탈이 나지 않고 부작용이 안 나고 평생 멀쩡하게 잘 사니까. 근데 문제는 굿을 했는데 이게 뿌리가 해결이 됐냐 안 됐냐 그거를 봐야 되거든요. 네네. 해결이 안 됐잖아. 네. 그러니까 다시 남편이 좋아질만 하면 안 좋아지고 자꾸 부작용이 나고 탈이 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걸로 봤을 땐 너무 잘못된 방법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본인이 남편도 좋아지기를 원하고 첫째 딸도 좋아지기를 바라고 본인 건강운도 찾기를 네. 바라고 특히 본인의 그런 재물, 재산, 그러니까 돈이지. 돈에 대한 것도 조금 이제 유복해지기를 바라고 그러면은 이 앞에 가려져 있는 안 좋은 것들의 그런 뿌리를 다 제거를 해야 돼요. 원인을 아예 없애버려야 된다고. 근데 원인을 없애지 않고 겉에 있는 것만 그냥 그 수박 겉핥기로 걷어내고 있다 보니까 해결이 되려고 해도 안 돼. 굿하지 마세요, 앞으로. 네. 본인 건강도 더 안 좋아지고 이번에 한 번만 더 굿하면 본인 둘째 딸도 안 좋아져요. 그리고 내가 볼 때는 첫째 딸도 그렇고 둘째 딸도 그렇고 건강운이 별로 좋지가 않아. 특히 첫째가 그래. 본인이 뭐 첫째가 뭐 어떤 부분 때문에 굿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봤을 때 건강운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어떤 것 때문에 그거 한 건데요, 첫째는? 아, 약간 팔자가 좀 세서 이름 한번 이름 팔아달라고 그랬나? 그거 한번 해주면 좋다 그래가지고 또 저는 또 애기라 그 당시에 그래도 해주면 뭐라도 틀리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본인이 느꼈을 때는 어때요?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첫째가? 그 아직은 모르죠. 아직까지는 평탄하니까 큰애도 그렇고 이제 그때는 이제 그렇게 얘기 듣고 하긴 했지만 지금도 뭐 특히 뭐가 뭐 안 좋다 뭐다 이런 게 없으니까. 나중에 딸이 엄마 원망하면 어떻게 살래? 저를요? 이런 것 때문에 나중에 딸이 본인 원망하면 어떻게 살 거냐고. 그때는 몇 천만 원 주고 딸 앞에 잘못된 거 본인이 다 풀어줘야 돼요. 그러면 그 죄는 어떻게 다 감당할 거냐고 말씀을 하셔. 본인 때문에 본인 딸 사주팔자 다 망가졌는데 그 죄를 어떻게 할 거고 본인 때문에 본인 남편 사주팔자 다 망가졌는데 그 죄는 어떻게 받을 거냐고 말씀을 하셔. 그러니까 본인은 건강하게 살 수가 없어. 제가 봤을 땐 남 탓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본인이 본인 남편 탓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 네. 본인이 이혼이 안 되는 것도 내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도 있다고 봐, 원인이. 본인이 본인 남편 사주팔자를 여기저기 다 팔아먹었는데 남편 어르신들께서 본인을 보면 이뻐라 하겠어요? 괴롭히고 싶지. 혼내주고 싶고. 그러니까 남편이 본인을 힘들게 해. 본인이 남편 사주팔자만 안 팔아먹었어도 본인 평탄하게 잘 살아요. 사람 어르신들이 인간 욕심이 도대체 뭐길래. 본인 욕심이라고, 욕심. 본인 욕심내서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하면 내 딸이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욕심이라고. 나중에 딸이 본인 원망하면 설명 그거 본인 그대로 다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셔. 받아야죠. 아니면 본인 돈 주고 다 그거 풀던가. 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제가 다 업보니까 제가 다 벌을 받고 제가 다 해야 되겠죠.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렇게 나와요, 본인은. 네.
다른 남자 만날 생각도 하지 말고 남편하고 이혼하고 싶다는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면서 사세요. 네. 제가 봤을 때 이혼은 힘들어요. 네. 본인 건강도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고 본인 남편 건강도 마찬가지야.